예, 안녕하세요.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차량은요, 정말 국산차 SUV 중에 정말 중형 세그멘트에 잡혀있지만 외관에서는 정말 대형 SUV만큼 웅장한 차체를 갖고 있는 이 앞에 있는 기아의 올뉴 소렌토 차량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. 이 차량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, 2016년식 모델이고요, 주행거리는 5만 1000km 달린 단순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, 그 다음에 EWD 2.0 프리스티지 등급의 차량이에요. 거기에 또 스타일 패키지까지 들어가서 좀 더 세련된 디자인까지도 외관 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그 다음에 실내에서도 정말 옵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. 이 차량 전체적으로 저랑 한번 살펴볼 건데요, 일단 먼저 외관 한번 보시면은, 일단 외관에서는 앞에 보시면 이 호라인코 그릴 들어갔습니다. 패밀리 룩이라고 할 수 있죠. 호라인코 그릴 들어갔고요. 거기에 헤드램프도 상당히 깔끔하게 진짜 잘 빠졌고요. 거기에 이 49 LED 미등이 들어가서 확실히 완벽한, 예, 얼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마모 상태는 50%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오시면은, 확실히 SUV 차량이니까 저희도 항상 말하잖아요, 이 사이드 스텝 소렌토 라고 적혀있는 이 사이드 스텝이 달려있어서 확실히 완성도 높은 SUV의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, 거기에 또 이 루프레일까지 달려있어서 정말 옆에서 봤을 때는 밋밋하지 않은 느낌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는 진짜 흠잡을 게 없습니다. 이게 2016년식인가 할 정도로 조금 저가 봤을 때는 진짜 신차, 지금 방금 뽑은 차량처럼 반짝반짝 하고요. 그 다음에 문콕기스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뒤로 오시면은 뒤에도 상당히 크고요. 예, 중형 SUV지만 정말 대형 SUV만큼 정말 큰 차체를 갖고 있습니다. 네,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. 트렁크 한번 열면요, 트렁크도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. 그냥 광활합니다, 트렁크 공간이. 정말 제가 이렇게 앉아도, 앉은 다음에 이렇게 해도 정말 넓어요. 공간적에서는 정말 잘 뽑아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뒷좌석 보면은 6대4 아니네요, 4대4대 2네요 예, 4대4대 2 폴딩까지 가능한, 예, 뒷자리 공간까지 갖고 있고요. 정말 넓습니다. 공간적으로는 뭐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,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, 후방 센서 다 달려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오시면은,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는 진짜 흠잡을 거 없고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. 예, 저도 뭔가 조금 하자를 좀 잡고 싶은데, 이거는 외관 쪽에서 하자를 잡을 게 없네요. 그 정도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.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, 바로 실내 들어가서 인테리어의 옵션 살펴보시죠. 네, 이렇게 실내 들어왔는데요, 조금 어두울 수도 있는데, 예, 어두운 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에 실내 상태는 외관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정말 깨끗해요. 뭐 냄새도 안 나고요. 그 다음에 뭐 찢어진데 운데, 뭐 그 다음에 뭐 기스난데, 뭐 그런 거 하나 안 보이는 정말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. 그 다음에 전 차주분이 매트까지도 지금 가죽 매트로 지금 박아놨어요. 풀로 지금 앞뒤 다 넣어가지고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. 한번 보여주세요. 지금 브라운 시트 가죽 매트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정말 마감까지도 깔끔하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많이 듭니다. 근데 이거 저는 솔직히 너무 좋은데 조금 미끌거리긴 해요, 이 가죽 매트가. 근데 그거 빼고는 전혀 큰 문제 없는 차량이고요. 또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있는 차량입니다. 아,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감 상당히 좋고요.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. 이렇게 열면은요, 오픈까지도 잘 되고, 정말 중간에 이 레일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정말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말 개방감 넘치고요.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오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블랙박스 같은 경우 앞뒤 2채널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 센터 패션으로 넘어올게요. 여기 보시면은 일단 먼저 순정 내비게이션 아니에요, 파인 드라이브라는 내비게이션을 매립을 해주셨어요. 근데 사용하는데 상당히 좋고, 그 다음에 3D 다이나믹으로 들어가 있어서 뭐 2D로 할 수도 있고, 클래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, 리얼타임 3D로 전환도 할 수도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정말 활용도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당연히 블루투스 기능 사용 가능하시고,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오시면은 이제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. 거기에 클러스터 아이오나이저까지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이제 운전석 조수석 다 핸들 열선, 그 다음에 열선 통풍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요그 다음에 요즘에 통풍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상당히 커요. 사람들이, 소비자분들이 요즘에 통풍 들어간 걸 좀 원하는데, 예, 요 차량도
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워킹 스테이지도 있습니다. 안 보이시겠지만 예,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밀면은 예, 조수석까지도 이쪽에서 앉아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. 여기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, 드라이빙 모드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A오프 예, 모드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앞자리 옵션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느낌 그럼 한번 살펴드렸는데요. 뒷자리도 한번 앉아볼게요. 네, 이렇게 뒷자리 공간 한번 앉았는데요. 아, 뒤쪽으로 한건 상당히 넓습니다. 너무 그냥 뭐 이 차는 제가 좀 가끔씩 제가 흠잡을 건 흠잡거든요. 그 다음에 좀 이게 아쉽다라고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뒷공간에서 느껴지는 이 개방감과 그 다음에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주는 이 개방감까지도 정말 좋고요. 그 다음에 이 시야도 뒷자리에 앉았을 때 창문 밖으로 보이는 이 시야까지도 상당히 좋아요. 이게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적당해가지고 안정성까지도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까지도 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뒷자리도 지금 열선 시트 요쪽으로 도어 트림에 들어가 있습니다. 2단까지 컨트롤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시트 상태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실내 냄새도 상당히 좋고요. 예,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실외, 실내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에요.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고요. 바로 나가서 총평해드릴게요. 네,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기아의 중형 SUV 차량, 뉴 소렌토 차량을 살펴봤습니다. 이 차량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. 정말 신차 같은 느낌이에요. 예,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차량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, 2016년식, 예, 2015년에 등록한 2016년식 모델이고요. 주행거리 5만 1000km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호 차량의 EWD 2.0 프리스티지 등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흠잡을 거 없는 차량이에요.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옵션 뭐 작동 안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. 거기에 정말 큰 실내 공간까지 갖고 있어서 정말 패밀리 SUV라고 불려도 정말 흠잡을 거 없는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. 정말 매력적인 차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갖고 나와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. 저희는 이 차 외에도 좀 더 좋은 차량, 재밌는 차량으로 찾아와가지고 계속 리뷰할 계획이니까요.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.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대표번호로 한번 연락주세요. 그럼 상세 사항들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 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